자, 오늘 해볼 게임은 크라임씬 클리너라고 선물 받은 게임입니다. 이게 어떤 게임인 거 하니? 그냥 제목 그대로 이 살인 현장 같은 데를 청소하는 것 같아요. 청소부. 이 게임의 존재도 몰랐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온 게임이더라고요, 이게. 8월 14일. 오늘이 광복절이니까. 아마 그 전에 얼리 액세스를 좀 했을 것 같은데, 맞네요. 얼리 액세스를 진행한 게임이고, 뜻밖의 선물을 받아서 참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없었거든요, 요새. 딱 이럴 때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마우스가 안 움직여. 한국어. 설정. 이거 폰트가 출력이 안 되나 봐요? 어이, 신선하네. 잠시만요. 아까 모니터를 잠깐 껐었어 가지고 보이스미터 바나나 저게 출력이 제대로 안. 제가 이래서 전 기본 전체 화면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유,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할거 없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야. 뭐야, 자동으로 이걸로 바뀌었네. 보더라인 프레임은 딱히 필요 없겠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아, 그런 거 말하면 재미없죠. 그가 아니라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아, 저는 그저 청소를 할 뿐입니다. 청소부에 청소부. 게임 사운드는 음악을 좀 줄이고 음성 냅두고 FX, SFX가 그거였나? 음향 효과 같은 거? 안녕하세요. 인터페이스는 냅두자. 소리가 적당하겠지? 오케이. 근데 꿀잼일까요? 꿀잼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저거일 것 같아요. 저는 그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냥 꼼꼼하게 청소만 하면 되는 게임 아님 혹시? 뭐몇분 안에 시체를 전부 청소하세요가 아니라. 스토리가 있네? But sometimes even that's not enough. When a person struggles to make ends meet, it's easy to become desperate. As it turns out, one short call can hold the power to 아, change 원래 all.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가 봐, But the 나는. question is, should you really take it? 언놈. 미스터 카발스키, 오. 내 이름이 코발스키야? 알렉산더, 그늘진 동네. I'm here. I'm not sorry. 응? 어? I need it to bail. I have to be cautious. 도망쳐야 됐다고? Are you serious? We had a deal. 아이고, 잠시만요. Just go to apartment 23. 23호? Get the key near the door. You won't 문 miss 근처에 it. 숨겨놨대요. Money is inside. Fine. Son of a. 이거 장갑 딱 진짜 그 Is that 청소부 how you느낌이다. raised your son, Paul? 코덱스. 손. 아, 부서진 걸 이렇게 맞출 수 있나 봐. 스킬 트리가 있네요? 아니, 잠깐만. 와, 진짜 본격적이구나, 이 게임. 이. 담배. 때리기가 뭐야? 아, 진짜 때리기네? 아, 당연히 기계 번역으로 번역이 잘못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때리기야. 이게 뭐야? 진짜 때리네? 던져봐. 오호. 신기해. 회전하기. 회전되네. 해제. 가볼까요? 아. 헐. 문의하니까 맡겨서 혼자 다 해놨다고? 끔찍하네요. 9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본 주거 단지는
루스 LS 개발 그룹에 의해 판매되었으며 추후 독점적인 주거 단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돌려놓기. In other words, you're too poor to live here. 줍기. 그렇죠. 그런 분들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23호라 그랬나? 잠깐만, 이거 시점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낮춰볼까요? 저는 원래 빠르게 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The key should be here somewhere. 아까 문 근처에 뒀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이콘이 딱 떠주네. 2 23호 열쇠 수집. 저 물 표시는 뭐지? 들어가 볼까요? 여기 사는 문외야 이게. 네가 너무 짜증나. 매일 밤 그 히피 음악을 들어야 해서 짜증난다고. 너랑 그 수상한 친구들이 너의 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네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 그래서 죽인 거야? 허헐. Yeah, it was a pretty tough neighborhood from what I see. 딜러의 아파트? 일단 왼쪽 상단에 뭐가 막 떴거든요. 피를 모두 닦아내기, 쓰레기 처리하기, 증거 수집하기, 가구를 원래 자리로 옮기기, 타일러의 지불금 수집하기, 시체들 처리하기. 일단 문 닫을까? 타일러.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됐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당연히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 다시 제자리에 뒀습니다. 일단 증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핏자국을 청소하세요. 일단 기반은 진짜 파워워시 시뮬레이터네. 어이씨. 어우 타일러. 근데 핏자국이 그냥 물로 지워지나? 락스칠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님? 괜찮나? 탭. 아, 세제. 아, 잠깐만. 물통. 물 받아야 돼. 야, 걸레 어떻게 빠냐? 이러면 된 거야? 아니, 좀 전에 닦을 때 핏물이 나왔었어. 물건 부수기? 때때로 주먹 아이콘이 나타나 무언가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는 대상에 접근할 강력한 주먹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체를 완전히 부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타격해야 할 수도 있다. 스킬트리에서 도끼를 잠금 해제하면 물건을 더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얼룩을 청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해야 될 청소 활동 중 하나입니다. 혈흔을 완전히 없애려면 철저해야 하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걸레, 고압 세척기 또는 스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각 도구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펀지는 거친 재질의 어려운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청소 범위가 작습니다. 반면 고압 세척기는 큰 표면을 청소할 수 있지만 물건을 쉽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주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십시오. 이 옆에 건 안 보여주나? 고압이 뭔데? 고압을 꺼내볼까요? 없어.
나는 고압이라는 게 없어. 나중에 마련해야 될 듯. 지금 약간 물 들어오진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데도 피가 튀지 않나요? 저 왼쪽 아래 빨간 색깔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시체도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화장실에서 이미 머리를 한 대 후려쳤나요? 어쩜 이렇게 더럽지? 세면대가? 절도하기. 본편은 아픈 딸의 치료비를 모으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불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 곳곳에는 많은 귀중품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훔칠 수 있습니다. 귀중품을 훔쳐서 추가 현금을 얻으려면 마우스 커서를 아이템 위로 이동시키고 E키를 누르세요. 누르십시오. 추가 현금은 스킬트리에 추가 포인트로 부여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 그렇다네요. 클리너 감각이란 것도 있었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미 배운 스킬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설정에서 클리너 감각 Q. 귀엽네. 에이, 없어. 오케이. 그런 개념인가? 아이고야. 첫 번째 일부터 조질 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얼추 된 거 같죠? 가볼까요? 미리 부셔놓을까? 열기. 아이고야. Oh fuck. Oh fuck. I didn't know I signed up for this.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네 진짜. 이런데 피 안 튀었지? 응? 아, 어? 꽉 차 있는데? 도구 휠. 예, 알겠어요. 이게 뭐지? 옷걸이 같은 건가? 물담배 그건가? 왜 무서운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해. 1. 딜러의 휴대폰. Can't we just do it over the phone? No. We can't. Stop sneaking around and drag your ass over here. Easy, bro. I am on my way. I'm waiting. Now one of them is dead. The other one is screwed. 저런 걸로 협박해서 나중에 돈을 좀 더 벌어봅시다. 다 딸내미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시간 제한 같은 건 없나 봐. 그럼 좋은데? 그거는 아하잖아요.
테이크온미가 되려면 아하잖아. 뚜뚜루뚜. 아니에요, 수원지에다 두라 그랬어. 세제 장착하기. 어떻게 쓰는 건데? 아, 세제를 물통에 붓는.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담배는 못 움시냐? 어? 아, 연필은 쓸데가 없잖아. 어어, 잠깐만, 돈. 아, 100달러. 죽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죠? 아니, 이것들, 어, 돈이다. 어? 마약 아니야? 마약 아니야? At this point, yeah. Well, sell some drugs on the side. 공격성 극복하기. 서랍에 돈이 있네요. 뭐야 이거? 저거야? 그 반경 속으로 해 이거? 담배를 뭐 몇 보루를 사다 놓은 거야 얘는? 허허이 참네. 오케이, 깔끔해. 세제를 풀어야겠죠? 청결 세제, 강력 세제. 뭐가 나을까? 이거? 찍. 물을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호잇! 호잇! 나 이 정도면 되게 청소 잘, 어? 벌써 더러워졌는데요? 아니. 이거 너무 노가다 아님? 아이, 처음엔 다 그런 거지. 응? 아니, 노래에서도 첫 만남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지. First things first. Gotta scrub, scrub, scrub. 이거 근데 어떻게 저기에? 강력 세제. 헐, 헐. 가자. 아, 저거 들고라 그래, 아까. 어?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세제 날라감. 자, 이제 편안하시죠? 근데 이런 거 한 건 하면 돈을 얼마 받을까? 내가 시세를 알아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건당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이 아니지. 이거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잖아. 한 건당 몇천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걸레가 빨개지면 오른쪽 아래 아이콘이 빨개지면 그때 청소하면 되나봐. 클리너 감각. 클리너 감각은 범죄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특별한 종류의 시각입니다. 가끔씩 범죄 현장의 모든 요소를 강조하는 특별한 유형의 시각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색상으로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혈흔은 얼룩의 강도와 표면에 따라 파랑에서 빨강으로 변하며 쓰레기와 시체들은 녹색으로 빛나고 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가구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써볼까요? 어우. 아! 이렇게? 야, 어디 갔냐? 요렇게! 큐. 기타는 저기야. 기타, 어. 기타. 아, 이 정도는 다 알아야죠. 청소부가. 응? 클리너가 만만한 줄 알아? 수리하게. 어? 와, 큰일 날 뻔했어, 나 지금. I'm slowly growing tired of this. 아, 하나가 부족해요. 오케이, 다 됐어. 어우, 나 이 정도면 좀 치는데? 취직해도 되겠는데? 알았어. 근데 이거는 좀 하고. 에헤이, 더러워졌어. 야, 좀 얌전히 좀 죽여라, 사람을. 아니, 아, 뭐 이렇게까지 사방팔방에 피가 튀겠어. 아니, 죽일 거면 좀 깔끔하게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지금 무슨 킹이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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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근데 저 카드가 왜 저렇게 크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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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리화나 거래하려고 했나봐요. 이 친구는 어딜까? 금주 메달? 그딴 것도 있어? 오, 약. 예.
아, 이거 어디다 쓰는 건가 했더니 여기구나. 오케이. 5번, 4번?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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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수집. 오케이. 아, 나 좀 재능 있는지도. 아니, 영화 보면 이런데 혈은 하나 튀어가지고 막 망하기도 하는데. 오 쉣. Stabbed to death. Allegedly self-defense. 근데 참 사람이란 게 무서운 게 이걸 보고 시체라서 쇳 한 게 아니라 이 피를 닦을 생각에 짜증이 나서. 아이, 나 직업 의식이 뚜렷한 것 같아요. 많이 수집하기. 어, 안 되는데? 많이, 아, 이렇게 많이 수집하기. 꽉 찼어요. 아니, 어차피 잘 된 게 나 이것도 한번 저거 해야 돼. 물 갈아야 돼. 근데 쓰레기 봉투는 어디다 놔야 돼, 이거? 봉투 꺼내기. 수거 지점. 아, 음악 카세트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가? 바이오 해저드. 던지기. 예! 이런 게 꼭 한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니까. 시체? 어, 시체도 그렇게 해야 되나? 자, 또 가져가 볼까요? 많이 수집하기. 많이 수집하기. 덥지. 청소해 봅시다.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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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쓱싹. 난 이거 접시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꼭 한 명을 더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약은 너무 마음에 들어. 약이 좋아. I love drug. 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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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 아직 신고도 못 받았어요. 페니와이즈 K박스 2개, 얼음 평소양. 맨디 40피? 이게 뭐야? 약인가 다? 시스 3g. 아, 타일러 없음. 이 자식은 나한테 아직도 5,000달러. 와우. Wow. Owed him a lot of money. That's what their beef was about. The murder weapon. Oh. That letter T is. Oh, T. 어디에 T?
T 타일러 타일러 더든 아님 아님? 어 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 이런 미친 이거 물이 엎어지네? 아니 물이 왜 엎어지는데요 이거 망겜이잖아 어? 또 엎어졌어 아니 아 그 이따가 한 번에 하려고 저도 눈치챘어요 눈치챘는데 지금 닦아봤자 어차피 또 저거 해야 돼 어허? 돈? Thanks. 아, 타일러가 $100짜리 두 묶음인가요? 그럼 $2,000야? 야. 아니, 지가 진 빚은 $5,000인데 나한테 사람 죽이고 $2,000. 어이가 없네. 이렇게 청소부들이 욕심을 내게 되는 건가 봐. 아니, 지가 진 빚은 $5,000잖아. 5,000달러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그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거 판정이 좀 후하네요. 완전 100% 다 닦을 필요 없어. 오, shit the fuck! 어 놀래라 이씨. Seems like our guy had another hobby. 아씨 이런 게임인 줄은 몰랐어요. 이 새끼도 사람을 죽인 거였어? 이런 이씨. 야 다들 착하게 좀 삽시다. 예? 아니 아까 위쳐 센스로 보는데 위쪽에도 저거 있더라고 그 물 왜 있나 했어 아니 다들 아이고 참 Why do psychos love classical music so much? 나도 사이코인 것 같긴 한데. 야, 이건 돈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진짜 사이코였잖아? 아니 그냥 치정극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오. 허허 shit the fuck. 오. I should never have gotten involved with this. 한 명도 아니야. Looks like Rob was a real freak. 아니 나 이상한 일에 엮였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애지간히 엮여야지 이거 야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타일러? 우리 토킹 어바웃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데? 타일러 하... 청소 한 번 더 하고 잠깐만요 어? 뭐야? 피 사라짐.
어 잠깐만요. 요 아래 아 시신 처리하기 오케이. 아 맞네 대만에 위기라 그러던가? 하 쉣 저것도 내가 닦아야 돼? 아니 나 뭐 시다발이 있지 그치 맞지 시다발이지. 여기는 더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이게 대마가 재배할 때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며? Really, really bad to absolutely horrible. 그래? 쓱싹 쓱싹 그래요. 클리너는 싸구려 감상 따위 내뱉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좀 예상보다 청소 범위가 많아졌지만 근데 어떻게 첫 번째 작업부터 이러냐? 어떻게 보면은 이 클리너라는 직업도 사이코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소시오패스라던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화 표현처럼 시체를 고기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직업이네. 아니 이제 육회보다 가치가 없지. 육회는 내가 먹을 수라도 있잖아. 이걸 부셔? 왜? 아 그래서 쓰레기 담아야 되니까 참네. 타비사 쿤즈 02년생이네요 에휴. 02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22살? 에휴. 이거 내 핀가? 홀리 크랩. 사이코 일단 청소 완료가 됐거든요. 시체만 처리하면 되는데 이 쓰레기 봉투랑 뭐야? 하나 어디 갔.. 여기 있네. 수집 sooner or later. This might lead them to Tyler. Tyler will surely lead them to me. 왜 집어 던지기까지 하냐?
야 잠깐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체가 3개네요? 와씨 돌아버리겠네. 어? 뭐야? 야 문이 잠김. 이 창문이 아님? 이 창문임. 쏘리? 시커패슴. 준비하시고 쏘세요. 까비. 야 봉투 하나 어디갔냐? 제가 봉투 하나를 어디다 던져놨을까요? 오, there. 아우. 에이, 도망가면 어떡해. 저기! 나이스. 어라? 나이스. 저런 게 $50밖에 안 해? 아니 맵에 숨겨진 게 되게 많다. 존경하는 세입자님, 귀하는 10일 이내에 본 건물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퇴거 통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애완동물을 키움. 귀하는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엄격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미 같은 거. 나이스. 정권 지르기. 어허. 와 씨발 진짜 맹수다 라는 도전 과제를 땄어요. 와 고갯댐 타이거. 잠깐만 내가 근데 저기를 왜 내려가. 아 바본가? 아니야 시체 하나 들고 가자. 어? 잠시만요.
아 진짜 바디백에 넣었어. 굿. 근데 지금 경찰이 뭐 요 앞으로 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거 그냥 창문으로 던져버리면 되는 거 아님? Damn, he's heavy. But now, I guess I put him in my trunk. 아, 그건 또 너무 피곤하지. 야, 너 여기 좀 있어봐. 너 무거워. 어? 이게 안 된다고? 왜? 아니, 어라? Same keychain as before. 아, strangely well-kept place. Priorities, I gues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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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 내가 이거 넣고 만나. 있어봐요. 아이씨! 할 수 있어. 아! 아! 될 것 같은데? 들어갔어! 아 도전관에도 줬는데 빨리 타지 말고 청소하래요. 뭐야 이거 정원사도 죽였어야겠네. 얘도 약간 사이콘데? 야 뭐 맵이 이렇게 크냐? 와우! 기적의 비료래요. 야, 노래 좋아. 꺼. 저작권 걸릴지도 몰라. Don't forget to water. Plant, plants and yourself. 물을 잊지 마. Plants는 식물이잖아. Maybe? Work, work, work. 얘도 사이콘데요? 잠깐만요. 아니 정상인이 없어요 게임에. 이상해. 이상한 게임이야. 어? I forgot about things. 난 이걸 잊었다고? 설계도 아니야? 청사진 같은 거 건물? Price the sun. 그런 동네라고요? 끔찍하잖아. 아싸 돈. 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냐? What exactly are 뭐 요 저 뭐야? YO 뭐지 이게? G인가? AI? 잠깐만. 이게 뭐야? 무슨 필기체야? Touch the boat. 요카이? K인가? I am not a sheep. 난 도둑이 아니야? Replace you. 오, 나 여기 약간 무서워졌어. 이상해. 어, 돈이다.
네모 안에 넣으면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어? 네모난 박스 안에 넣으면 되거든? 근데 왜 그걸 못할까? 프로라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지? 난 참 알 수가 없어. 오씨 뭐야 꼈어. 기분 나빠. 엄마? 나이스! 아 까비. 근데 난 저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꼴인 됐어? 개꿀. I'm dragging a dead girl to my car. But I have other people to look out for. 그거 그냥 춤추는 게임이잖아요. 자, 마지막 점검. 과연 내가 잊은 곳은 없는가? 청소가 덜 된 곳은 없는가? 이거 봐, 잊은 게 있을 줄 알았어. 미친. 1600달러 버리고 갈 뻔했어요. 와 씨, 작업비가 2000달러인데 1600달러 버리고 갈 뻔. 아니었어. 2300달러 버리고 갈 뻔. 아니었어. 2500달러 버리고 갈 뻔. 훔친다뇨. 주인이 없는 걸 다시 재활용할 뿐입니다. 없지? 갈까? 갈까? 가는 거 맞아? 이거 맞아? 이게 대마잎도 좀 가져가면 안 돼? 욕심인가? 문 닫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시 원상복구 못 시키나? 상관없겠지? 근데 사실 되게 찝찝한 게, 아,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 왜냐면 아까 오 shut the fuck 저쪽에서 봤을 때 저것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럼 저걸 부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 혹시 던질 거 없나?
안 되네. 택도 없겠는데? 아, 저희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아! 조금 더 위.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아니, 내려가게 해줘요. 갈까? 근데 경찰이 안 오니까 되게 위기감이 안 느껴지긴 한다. 야, 여기 돈 있어! 잠깐만! 야, 돈이 있어! 아니, 돈이 곳곳에 있네, 이 게임은? 아, 돈 미세라뇨.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제가 재활용할 뿐이라니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 돈. 딸내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못 가. 가자. 다 주운 것 같아요. 나 얼마 벌었을까? 그건 안 나오나? 3 bodies in my car. Is it still me behind the wheel? 어지러워요, 게임이? 그 시점 감도 좀 낮출까? 1시간 했다고 내가? 그래? 아, 그거. 아, 돈에 미쳐 가지고. 예! 완벽한 점수. 예! 이야! Yeah. 야, 거의 두 배. 뭐 이렇게 주운 게 많아? 돈에 미쳤네, 진짜. 아, 근데 이거 왠지 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음. 아, 아쉽다. 돈만큼 경험치가 되는구나. 완벽한 점수로 완료하십시오. 오, 여기선 잠시 쉬었다 가는 건가 봐요. 약간 브릿지 타임. 이거 AI 그림인 것 같은데 느낌이. 스킬트리. 스킬트리는 등장인물의 진행 시스템입니다. 각 임무를 완료한 후 스킬트리에서 스킬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개수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의 개수는 임무에서 획득한 현금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무 기술들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허브에서 무료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 스킬. 아, 둘 중에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취소하기. 고압 세척기, 도구, 쓰레기통, 용량 증가, 조명, UV 램프, 물, 물통 25%, 세제, 클리너 감각의 지속시간 1초 증가. 재사용시간 1초. 오, 난 이거 재사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의 얼룩을 약화시켜 청소를 수월하게 한다. 오, 어려운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사다리. 괜찮겠는데요?
파괴 등반자. 얼룩을 밟았다면 자국을 덜 남깁니다. 좋은데요? 취소는 안 돼요. 한번 찍고 나면. 두 개의 세제를 넣을 수 있다. 아, 이거 뭘 먼저 하는 게 맞을까? 난 이 손전등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UV 램프도 괜찮고. 쓰레기? 하긴 쓰레기 좀 짜증나긴 했어. 콜. 그러면 쓰레기도 하고 물도 콜. 그 다음에 청소 속도가 10% 증가. 라스트 원. 노즐? 노즐 한번 해볼까? 오케이, 요렇게. 오, 집이 되게 좋은데요? 이게 내 딸내미야? 성인인데요? 아, 그렇구나. 아니, 왜 근데 가족 사진으로 안, 둘이 같이 안 찍고. 이거는 제작자 잘못이기도 해. 아니,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나 유령인가 봐. 이거 복선 아님? 그럴리가. 아이고? Dexter, what are you doing, up boy? 야, 얘 눈썹이 조금 뭐지? 눈썹이 왜 이렇게 돼 있죠? 에일리언 3에서 본 것 같은데. 코발스키 씨에게 본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진행한 딸 엘레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기 위해 보냈습니다. 엘레나는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엘레나의 회복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려면 전문시설에서 장기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이며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치료는 고급 의료 절차와 의료시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휴고 스티븐스. 결국 돈이지. 이거 아무리 봐도 AI 그림 맞는데? 그 딱 그 AI 특유의 느낌이 있어. 근데 요새 AI 그림으로 하는 그 게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달러. 나쁜 소식은 뭐? Rob's boss, Big Jim, found out what we did. And he's the scariest guy I know. But, here's the good news. He's not mad at all. In fact, he's so cool with what happened and is impressed by your skills. 진짜 굿뉴스 배드뉴스네. So, yeah. 너는 빠져나가겠다 이거지. This is insane. 그러니까 지가 버린 일에 내가 말렸네? 집은 당신의 요새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항상 돌아오는 곳이며 다음 임무를 떠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딸 엘레나와 당신의 개 덱스터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실의 컴퓨터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 당신의 지휘센터로 이용 가능합니다. 차고는 임무를 나가는 곳. 집에서 나가려면 먼저 지하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임무를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케이. 아빠의 동굴.
내 빵디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코발스키씨, 당신은 정말 나같은 바보들을 위한 신의 선물이에요. 저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물론, 사람을 죽였는데 나쁜 사람이 아닌 거야? 당연히 타고난 살인자도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날 당황하게 했다고, 당황하면 사람 죽이는 거야? 그놈이나 내가 죽었을 게 분명했어요. 어쨌든 봉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에 화가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다고요. 남자로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미친놈인 것 같은데요? 귀하의 부인이 돌아가신 지 5년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지역의 끔찍한 날씨와 강도 높은 공기 오염이 묘비의 풍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인 묘지 수리에 대해 20%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총 320달러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얼마야? 아, 20% 할인이니까 원래 400달러야? 일단 자고 일어나야 다음 저게 진행되나봐. 이거는 컬렉션인가봐. 그래, 그럼 자고 일어난 다음 일을, 어? 여긴 못 들어가 보네. 덱스터. Who's a good boy? Good boy. 요요요. 잡시다.